아름다운 허천. 아.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보다 보면 시간이 하도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. 처음 유교 우리 참전용사들 뭔가 좀 해야 되겠다. 그 당시에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이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있어요.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 어떠한 목적 뭘 해야 뭐 도와주지 그냥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환경 229호를 이제 받아갖고 지역에다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도 우리 분이죠 분에서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 당시에 우리 포천에서 사건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우리 중앙에서 아마 그걸 아주 많이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 여기 포천에 환경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산수가 좋은 우리 포천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포천이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백영현 우리 시장께서는 더 큰 포천, 더 큰 행복 여기 안 만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포천에 있는 환경운동본부 끝까지 정말 참 어디 가서 먹더라도 그 전에 제가 여기 있을 적에 산으로 가게 되면 그냥 또랑에서 내려오는 그걸 먹었어요.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을 밥을 벤또에다가 물을 타서 이제 먹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포천은 어디 가더라도 조금 더 선택 없는 맑은 물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놓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